소개받은 다음 커뮤니티 편의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다음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기획을 맡고 있고요. 예, 오늘 3세대 민족 라이브 전략 발표를 되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점 전,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MS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들은 꽤, 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예, 좋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회해주신 점, 예,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MS와 함께 한국 시장의 개방화라는 부분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개방화 트렌드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개방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MS를 비롯하여 많은 서드파티나 아니면 다른 제휴사들과 제휴를 진행해왔는데요. 왜 개방해야 되느냐, 국내에서 개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해도 고객들이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요구사항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포토 이런 걸 드렸더니 이제 나는 이런 포토, 실제 다른 포토가 좋다라는 얘기들도 많으시고요. 네, 아니면 이런 기능을 드렸더니 나는 게임이 좋은데 왜 에디터를 개편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요즘의 트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좀 웃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 대답은 바로 개방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고객 콜센터의 메일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고객 전화를 받아요. 근데 고객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는 포스팅만큼 정말 많을 정도입니다. 이 블로그나 카페를 사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에 결제 기능이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게임을 하는 어린 친구들은 게임을 할 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공략집 같은 거 쉽게 쓸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중다양한 요구사항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다 들어드리기는 굉장히 예, 어려운 게 저희 현실입니다. 늘 이렇게 붙여놓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여기 왼쪽에 올해 2008년에는 여기까지 하고 2009년에는 여기까지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많은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저희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거겠죠. 돈하고 리소스랑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이 저희의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찾은 것들이 예, 참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다음이 빌트인으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다음 블로그와 다음 카페의 기능들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를 도와주실 많은 분들을 찾는 게 바로 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게 이 글로벌 트렌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렉사에서 글로벌 탑 사이트에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이트가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야후, 뭐 구글, 유튜브, 인도어 라이브, 페이스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서비스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모두 개방성과 외부의 참여 를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윈도우 라이브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의 API 개방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예, 쉽게 누구나 올릴 수 있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개방성, 페이스북 그것들은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의 서드파티들의 참여를 통해서 성공한 서비스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답을 바로 이 개방성, 예, 그리고 서드파티들의 참여, 제휴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방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개방형 블로그라는 티스토리 서비스를 예, 오픈했습니다. 얘는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만 다음 아이디도 안 써요. 별도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개방적인 블로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예, 블로거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위키백과의 지식 콘텐츠를 기증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예, 많은 네티즌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예, 개방성을 저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지도 서비스 얼마 전에 API 개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MS와 같이 만들었던 서비스인 IM이라는 서비스에 이게 제 다음 블로그거든요. 예, 다음 블로그에 메신저를 달아놓고 여기에 유저들이 와서 유진님 안녕하세요. 예, 이 블로그 참 좋은데 예, 어떻게 쓰셨어요? 이 사진 참 좋은데 어디서 찍으셨어요? 라는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예, 이런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티스토리에서 한 예, 6,000명 정도의 유저들이 좀 쓰고 예, 계시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촉지 기능 같은 거는 다음이 만들 수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MSN 예, 웹메신저를 사용해서 예, 블로그 유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오픈한 위젯뱅크라는 서비스입니다.
아까 잠시 모두에서 위젯이라는 게 트렌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위젯 뱅크를 통해서 위젯은 누구나 올리실 수가 있어요. 간단한 API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위젯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이걸 다음 카페, 블로그뿐만 아니라 설치형 블로그들이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미니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위젯 뱅크를 오픈했습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뭐 시계나 달력뿐만이 아니라 효리 위젯이나 뭐 엘든 위젯 같은 광고주들도 많은 위젯을 만들어서 저희 커뮤니티 유저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박 전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라이브라이터예요. 저희 티스토리 유저들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직접 블로그에 오셔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라이브라이터로 통해서 자기 PC에서 글을 써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계십니다. 이것도 물론 MS의 오픈 API를 사용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음료 라이브 제휴 많은 부분들까지 사실 저희가 이제 MS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과 개방성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개방을 할 때만 해도 과연 개방성이 맞는 트렌드냐, 미국의 트렌드만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네 방향성 있는 거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목표는 되게 분명하고 왔습니다. 저희 다음 블로그와 카페, 지금 다음 카페가 730만 개 정도 되고요. 되고, 다음 블로그가 400만 개, 티스토리가 22만 개, 21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 유저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뭐 모바일 뿐만 아니라, 뭐 데스크탑, PMP, 뭐 아이팟,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목표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SY 제휴를 통해서도, 그 메신저가 이제 옴니어플러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 블로그에 다음 블로그나 티스토리의 새 소식을 모바일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목표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 보여드렸고요. IME라고 지금에 진행했던 드리고요. 이번에 맞춤이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따끈따끈 소식을 보시면 제 친구 블로그에 업데이트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SN 메신저를 쓰시는 고객들이 꽤 많으세요. 저희 다음 주 중에 그분들이 RSS 리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메신저만 사용하시면 친구 블로그의 새 소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저희 블로그로 또 유입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번 제휴에서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 것 같아요. 사실 제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저희 개발자 한 분이 잠깐 작업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렇게 리소스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MS나 저희가 되게 부담 없이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RSS라고 하는 웹 표준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들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우세요. 메신저에 들어가서 내 블로그 주소를 등록한다. 아니면 내 RSS 주소로 입력한다라는 원 클릭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유저들이 굉장히 귀차니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액션이 복잡하다라고 하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원 클릭으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도 개발자가 잠시 반나절 정도 작업을 하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컨퍼런트 제휴였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플랫폼과 플랫폼을 SI로 제휴를 한다라고 하면 뭔가 다 많은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성과가 안 좋으면 두 회사 모두 굉장히 리스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간단한 컴포넌트로 제휴가 가능했기 때문에 뭐 블로그에 메신저를 붙인다던가 아니면은 MS의 메신저에 다음 블로그 주소를 잠깐 연동한다던가 이런 식의 간단한 제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개방성이 가속화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유저들이 서비스 정말 좋구나, 재밌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구나 라는 점들을 점점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API 굉장히 많아요. MS에서 공개해 주신 API를 사용해서 다음 블로그나 다음 카페 유저들이 좀 더 재미있는 서비스, 각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다음과 MS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데모와 발표들을 어떻게 재밌게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